네. 포항 북부 소방서에서 소방 장비 2천만 원어치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도둑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데 CCTV가 없는 곳이라 언제 도둑 맞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 북부 소방서입니다. 2층 사무실 보관함에 있던 소방 장비 45대가 사라졌습니다. 항상 열려있던 뒷문으로 누군가 침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은 CCTV가 없는 이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CCTV가 우리 호텔 안에 4개밖에 없었으니까 전부 사각이라서. 공기호흡기와 방화복, 화재 진압 헬멧 등 전문 소방용품 2천만 원어치가 없어졌습니다. 공기호흡기 세트 중고품은 인터넷에서 100만 원대에 거래되지만 쉽게 처분하기 어려운 특수 장비입니다. 이게 쓰는 것이 한정돼 있어요. 아, 쉽지 않죠. 저희도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은 세금 계산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걸 다 그거 하죠. 소방서 측은 뒤늦게 보관함에 자물쇠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도둑이 들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내부 서인도 조사하고 있고 외부 서인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돈을 어디에 다 있는지도 몰라요. 지난 1일부터 10일 사이로 추정만 할 뿐입니다. 하루에 다 없어진 건지 그 주기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절도 용의자를 찾기 위해 소방서 근처 CCTV를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